순환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다가 아닌 계곡이나 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아파트 시설물이 낡아 수리가 필요하지만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사고를 키우고 있습니다. 운동부 선수에 대한 코치의 폭력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 성적을 중시하다 보니 폭력에 둔감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교에도 알리지 않고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